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이번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박재은 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는 건강상담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위식도 역류질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동서융합병원 통합암센터 한방내과 이진수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5월 20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우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이번 주부터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을 시작했는데요. 무너진 일상을 일으키는 문화의 힘에 대해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박재현 원장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이라고 하면은 일반 청취자분들께서 잘 모르실 텐데 네. 어떤 주간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2010년에 서울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 대회가 아주 거창하게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2011년에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이 선포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5월 넷째 주에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이 지정되었고 네. 저희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네. 그래서 2012년에 1회 행사가 개최되고 올해로 벌써 세 번째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이라고 그러면은 세계자가 들어가니까 네. 우리나라 말고 딴 나라도 그렇게 하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네스코 총회에서 이것을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 저희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5월 넷째 주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을 집중해서 예. 일주일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을 맞아서 특별히 뭐 준비하신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좀 설명을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그 세계문화예술 교육 주간은 한마디로 문화예술 교육이 보다 모든 분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에서 만들어진 그런 네. 주간입니다. 네.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시민들까지도 아주 폭넓게 모두들 참여하셔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풍성히 기획되어 네. 있는데요. 네. 저희는 올해도 그 워크샵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논의의 장 그리고 체험할 예.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게 1년에 일주일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맞습니다. 특별히 뭐 5월 넷째 주로 정한 배경은 있나요? 네. 그 대부분 5월이 그 날씨도 좋고 예. 또 많은 문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문화 행사를 특별히 넷째 주에 더 집중되게 몰아서 예. 문화예술 교육의 장을 열면 보다 많은 분들이 이때를 주목해서 예. 함께 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주간 주제가 문화예술 교육 말을 걸다라는 거였는데 올해는 어떤 주제입니까? 네, 올해는 일상을 일으키는 힘 문화예술 교육이 예. 저희 슬로건입니다. 예. 문화예술 교육은 그 일상을 일으키는 새로운 에너지와 또 다채로운 경험들로 충전의 과정을 일으키는 그런 교육이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요즘 세월호 사고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아프고 지친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하에서 저희가 이렇게 슬로건을 마련했습니다. 예. 또한 그 이제 저희 일상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 지치고 고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의 원동력이 되고
저희가 뿌리는 프로그램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사회적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그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닥이고 서로에게 박수를 보내주기도 하고 또 진심으로 새로운 언어를 전달해 보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일상을 일으키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2014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어제 개막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 현재 어떤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어제 그 하루하루라는 타이틀의 음악회를 시작으로 저희가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하루하루라는 타이틀처럼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하루하루가 아주 그 소중한데요. 이 개막을 알리는 음악회에서는 특별히 많은 시민들께서 사연을 보내주셨고 그 사연 중에 여섯 분의 사연을 채택해서 여섯 명의 작곡가들이 곡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뭐 소년 중년에게 묻다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영화 찍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자기 부모들 특히 아버지를 인터뷰함으로써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종내에는 아, 참 너랑 이런 언어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문화역 입 서울 284에서 많은 그 어린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이 참여해서 그 각자가 원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해외에서 오시는 많은 연사들과 함께 소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어제 개막식은 어디서 열렸나요? 아, 문화역 서울 문화역 서울 284에서 열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시민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곡이 만들어졌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운데 좀 더 자세한 얘기 좀 들려주시죠. 예, 그 여섯 분 사연 중에서 그 20대 청년 사연이 있었는데요. 네. 인테리어 회사를 차리는 게 꿈인 이 청년은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본인은 모든 친구들이 벚꽃 꽃잎을 어깨에 떨어뜨리고 있을 때 자기는 먼지를 어깨에 떨어뜨리고 있으면서 희망을 기르고 있다라는 사연도 있고 또 35세의 그 회사원은 처음으로 생애 첫사랑을 시작한 사연인데요. 그분을 위한 음악은 정말 애잔하고 굉장히 절절한 음악이라 많은 분들이 다시 사랑을 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재밌는 사연이고 아주 잔잔한 음악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장직을 맡고 있지만 원래는 작곡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프로그램을 맡았는데요. 복지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젊었을 적부터 연극 배우를 꿈꾸시던 할머니 사연인데요. 그곳에 그 가곡을 붙여드렸습니다. 또 희망이 가득 찬 재활 노숙인의 사연도 합창곡으로 어제 재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행사는 그러면 이번 주말까지 진행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5월 19일 어제부터 시작돼서 24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예. 그동안 뭐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네. 그 저희는 다시 4월부터 사전 행사로 시민들에게 자기 자신이나 혹은 주변 지인들에게 평소 전하지 못했던 말 또 위로의 말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말들을 보내달라고 해서 사전 이벤트를 진행했고 이런 것들을 일주일간 행사 장소 현수막으로 그 메시지를 마련했고요. 6월 초에는 아마 이 시민들의 메시지를 담은 전자시집이 만들어져서 그 모두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년 중년에게 묻다라는 것은 부모들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또 서로에게 소통하는 과정을 특별히 저희가 주목해서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관계가 진전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인터뷰 사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마련해서 아마 그 디자인 학
고등학교인데요. 예. 그곳에서 모두 참여해서 그 고등학생들이 찍은 그 다큐멘터리를 함께 볼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중에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네. 그 저희는 많은 예술 강사들이나 기획자들 또 교사분들이 저희 이해관계자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워크숍이나 포럼을 통해서 문화예술 교육의 환경 그리고 효과적인 교육 실행 방법을 토론하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또 향후 양질의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네. 그런 그 기획들을 모색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또 사회적 갈등과 해체 등의 같은 그 사회적 문제를 문화예술 교육으로 인하여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네. 하는 그런 재조명의 전문가 포럼 등을 마련하고 있고 또 외국 사례들도 저희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행사 쭉 하시는데 예산은 어떻게 지원을 받으세요? 네, 예산은 그 기획재정부에서 예. 이 그 세계문화예술 교육주간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따로 단독 예산을 받고 사실 있습니다. 사실 문화예술 쪽으로 예산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맞습니다. 그 매년 어떻게 좀 예산이 좀 느나요? 줄어나요? 일정한가요? 현재는 일정한 상태인데요. 꽤 많은 그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크숍 박람회가 문화역서울 284에서 네. 열리고 있고요. 또 전주, 인천, 부산 등 뭐 많은 곳에서 이루어진데 네. 전주에서는 24일, 인천에서는 25일 등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네. 꼭 주목하셨다가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연령대 네. 과연 내가 가면 참여할 수 있을까 하실 수 있는 그런 나이대도 모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이제 거의 만 3년 돼가고 있습니다. 원래 임기가 3년인데. 3년입니다. 그럼 네. 거의 끝날 때 돼가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 네. 연임이 가능한가요? 네. 모르겠습니다. 아, 그거는 따로 임명권자가 따로 있군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동안 뭐 진흥원에 몸담고 계시면서 뭐 예. 문화예술 교육 발전에 많이 노력을 해오셨을 텐데 이런 그 교육주간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 교육 같은데. 예? 네. 문화예술 교육은 정말 말 그대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위한 교육이거든요. 네.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들 모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강연을 가는 때마다 문화예술 교육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고 네. 문화예술 교육은 안 받으면 손해다. 네. 필수다. 그리고 국민으로서 갖는 당당한 권리다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화예술 교육 주간을 통해서 예.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좀 알게 해드려야겠다라는 것이 저희 예. 생각입니다. 사실 그 일반 동네에서 보면은 각 구나 문화회관 뭐 이런 네, 게 있어가지고 네. 저렴한 비용으로 무슨 악기를 배운다거나 그렇죠. 여러 가지 문화예술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그런 그 복지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은 네. 어찌 보면 그 기능성 교육입니다. 아직도.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뭐 즐거움은 있겠습니다만 네. 아, 난 언제쯤 그 완성도 있는 노래를 완성도 있는 그 그림을 그릴까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네. 이제 간극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문화예술 교육은 그런 기능성 교육보다는 관계 회복이나 그리고 본인들이 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누구에게나 답이 되고 네. 누구에게나 그 창의적으로 네. 다가갈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관점으로 예. 예, 저희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일상의 아름다움이 그 어느 때보다 가슴 깊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일상을 일으키는 힘이라는 주제로 올해 문화예술 교육
교육을 널리 알리고자 세계문화예술 교육 주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지치고 고단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생계를 불어넣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박채은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팎으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 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의 맛보리 맥콜.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있습니다. 밥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정보 다 모여있네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Oh, oh,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건강상담실에서는 동서융합병원 통합암센터 한방내과의 이진수 전문의와 함께 위식도 역류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밖에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샵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은 자세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유병원 청해진 회원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유 회장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조만간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이 몰래 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뒤를 쫓다가 들켜 희생자 가족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에 뒤늦은 사과를 했지만 이미 여러 차례 약속을 어겨 상처를 입은 희생자 가족의 불신만 또 키우는 꼴이 됐습니다. 청와대 외압 논란 속에 KBS 기자협회가 기완영 KBS 사장 퇴진을 주장하면서 오늘도 제작 거부 투쟁을 이어갑니다. 어제 오후 1시부터 뉴스 제작을 전면 중단한 KBS 기자협회는 오늘까지 모든 업무를 중단한 채 정부 합동 분향소를 조문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태국에서는 친정부와 반정부 세력 간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국 군부가 정치적 위기 고조에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건강상담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식도 역류질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 그 밖에 건강과 관련한 궁금증도 받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건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면은 이진수 동서융합병원 통합암센터 한방내과 전문의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소화가 잘 안 되는 현대인들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위장장애를 넘어서 식도 건강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 오늘 알아볼 위식도 역류질환 어떤 질환입니까? 네, 그 위 내에만 있어야 할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명치나 가슴 부위에 타는 듯한 통증, 목에 이물감, 가슴 쓰림 등을 일으키는 것을 위식도 역류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네, 내시경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시경으로 봤을 때 식도 하부에 염증 소견이 있으면 진단할 수 있고 예. 또 증상이 명확하다면 꼭 내시경을 하지 않아도 진단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이런 증상이 있다면 아 내가 위식도 역류질환이다 라고 자가진단하기보다는 병원을 찾는 것이 좋으신데요. 예. 왜냐하면 위산 역류가 지속될 경우에는 하부식도 내부가 염증을 넘어서 위 상피세포처럼 변해버리는 바렛식도나 식도암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위 내시경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위식도 역류질환은 왜 생기는 겁니까? 네, 보통 두 가지 원인을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식도와 위 사이에는 과략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예. 이 근육이 위로 일단 음식이 내려가게 되면 다시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 위장의 압력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이 과략근의 힘이 약해지는 경우 또는 이 두 가지 원인이 동시에 작용해서 위장으로 내려온 음식물이 다시 거꾸로 식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가 뭐 우리 전체 국민이나 성인은 몇 프로나 된다 이런 조사 결과 같은 것도 있나요? 그런 확실한 조사 결과는 없지만 네. 과거보다는 현대에 들어서 더 유병률이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아니면 고지방 식이 네. 그리고 비만이나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네. 스트레스는 안 빠지는 게 없네요. 다 네. 원인이네요. 특히나 소화장애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렇군요. 위식도 역류질환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네, 다른 소화장애에 비해서 약이 잘 듣는 편인데요. 예. 일단 기본 치료는 4주에서 8주간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고 하는 알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네. 내시경을 해서 식도염이 확인된다고 하면 8주간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네. 내시경에서 염증 소견은 없지만 증상이 명확하다고 할 때는 보통 4주간 치료를 합니다. 네. 이 치료에 반응을 보이는 환자가 80에서 90%로 굉장히 높은 비율이고요. 네. 하지만 이렇게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는 환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약치료와 병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위식도 역류 질환이랑 무슨 이것도 일종의 염증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무슨 위염 이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나요? 위염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같이 병발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 별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성질이 약간은 다른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재발이 잘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만성질환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고요. 예. 이 프로톤 펌프 억제제가 잘 듣기는 하지만 이 약으로 증상이 완화되었다가도 약을 중단하면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몇 개월간 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대부분은 부작용이 거의 없지만 예. 계속 지속할 경우에는 이 약물 자체가 위산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위산이 우리 몸에서 하는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예. 대표적인 것이 위산이 장관의 감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지속적으로 위산이 억제되게 되면 상부 소화기에 균이 집약되었다가 폐렴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예. 장관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또 위산이 철분이나 비타민 B12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위산이 약물로 인해서 계속 억제된다면 철분이나 비타민 흡수장애, 칼슘이나 예. 마그네슘 흡수장애도 생길 수 있고요. 위축성 위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따라서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는 좀 덜하지만 나이가 많은 경우에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약물을 계속 복용하고 있다. 이럴 때는 증상 조절을 위해서 예. 양약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한약치료나 다른 대체 치료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양약을 복용해도 별로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의 경우에
한약을 좀 치료하는 게 좋군요. 예,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한약은? 일단 한의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우선이고요. 네. 일단은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에는 만성화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증상이 조절된 이후에도 쉽게 재발하기도 합니다. 이게 환자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이 한약을 먹으면 완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것도 결국은 몸의 변화를 일으키는 치료의 한 수단이기 때문에 복용한 후에 다시 쉽게 재발된다고 하더라도 한 두세 달 정도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한약 치료를 지속해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위식도 억류 질환이 완치가 좀 어려운 질환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만성화가 잘 되는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위식도 억류 질환 재발도 막고 만성화를 막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까? 네. 생활습관병이라고 불리기도 하기 때문에요. 네. 일단은 복부 비만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네. 고지방식이나 탄산음료 그리고 커피를 포함한 카페인이나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 등을 먹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과식이나 늦은 밤에 음식을 먹는 일도 삼가하셔야 되고요. 네. 음주 자체가 이 질환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음주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으시고 또 잠을 잘 때는 위산이 역류되지 않도록 상체가 약간 올라가는 자세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예. 복부 비만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복부 비만한 사람들은 이 역류 질환에 많이 걸리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복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위 내 압력이 증가하고 과략근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복부 비만 환자에게 더 잘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류 질환 환자 가운데 복부가 비만한 사람의 비율 같은 건 조사된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네. 다만 복부가 비만하면은 잘 걸린다. 네, 그 정도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코리안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코리안. 안녕하세요. 켈리 캠입니다. 명함을 주고받고 처음으로 이메일을 보낼 때 첫 이메일은 어떻게 쓰는지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Dear 누구라고 쓴 다음에 My name is Kelly. We met at YTN Radio. 간단한 소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Dear Bob, My name is Kelly. We met at the marketing conference. 만나고 나서 쓰는 메일이니까 과거 형수겠죠? 우리는 마케팅 컨퍼런스에서 만났어요. Dear Secretary Ban Ki-moon, My name is Kelly. We have never met before, but 만난 본 적 없지만 너무 만나보고 싶습니다. 진짜로. But I would love to have a chance to meet you. Until next time, bye-bye. 네, 건강상담실 오늘은 위식도 역류성 질환에 대해서 동서융합병원 통합암센터 한방내과 이진수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해 주신 문자들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35번인데요. 딸이 고3인데 감기를 오래 앓더라고요. 유난히 기침이 심해서 대학병원까지 갔는데도 낫지가 않더니 얼마 전 병원에서 위식도 역류질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침이 줄어들지 않고 심할 땐 기침하면 왼쪽 가슴이 아프다고 합니다. 위식도 역류질환 때문에 기침이 멎지 않을 수도 있나요? 벌써 두 달은 된 것 같습니다. 고3이어서 병원에 자주 갈 수도 없는데 혹시 역류성 질환에 좋은 음식이나 조심해야 할 음식이 있을까요? 이런 내용인데요. 위식도 역류질환 때문에 기침이 이렇게 심해지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만성 기침이라고 하면 8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는 걸 얘기하는데요. 예. 이 만성 기침의 3대 원인 중 하나가 위식도 역류질환입니다. 네. 굉장히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굉장히 고3이면 힘들 것 같은데 병원에서 만약에 진단을 받았다면 처방도 받았을 건데요. 예. 두 달간 더 심해졌다고 하면 약에도 굉장히 반응이 떨어지는 안 좋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침이 멎지 않을 경우에 무슨 응급처치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고 앞에 말씀드렸던 예. 약을 지속적으로 먹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요. 예.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렇다면 근처 한의원에서 한약 복용을 해보실 수 있고 예. 또 환자들 중에 침치료에 극적으로 반응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는 일정 시간 동안 피부에 유침을 시켜놓는 피내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런 거를 시도해 보실 수 있겠고요. 또 비만하다면 살을 빼셔야겠고 예. 고3이라면 아무래도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을 거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후에는 뭐 10분 정도라도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식후에 30분만 걸으면은 모든 병에 안 걸린다는 얘기도 네. 예. 이분은 또 그 위식도 역류질환에 조심해야 할 음식 또는 좋은 음식 이런 것도 물어보셨는데 있을까요? 네. 일단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게 좋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밀가루나 인스턴트 음식 예. 그리고 탄산 음료를 피해야 합니다. 또 수면 중에 증상이 심하면 야식을 금지하고 잘 때 상체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요. 집에서 물 대신 달여 먹으면 좋은 한약재로는 진피나 후박, 뽕잎차 등이 있습니다. 예. 진피나 후박? 네, 뽕잎차 이런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뽕잎차는 뭐 익숙한데 진피나 후박은 잘 모르겠어요. 네. 생소해요? 그 진피는 귤 껍질로 만든 거고요. 네, 후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근처 약재상에 가면 쉽게 예.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0822번인데요. 최근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갑자기 입맛을 잃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5kg이 빠졌습니다. 뭘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고 그래서 미숫가루만 먹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억지로라도 뭘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뭘 먹고 자면 가슴부터 목까지 타는 느낌이 나서 잠을 못 자겠고 속이 쓰립니다. 위산제를 먹어도 통트지를 않습니다. 이게 위식도 역류질환인가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네, 지금 먹고 자면 가슴부터 목까지 타는 느낌이다. 이거는 예. 되게 대표적인 위식도 역류질환의 증상입니다. 예. 하지만 뭐 입맛을 잃는다 이런 걸로는 진단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면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 위산제를 먹어도 듣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위산제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억제제약은 다른 거죠? 네, 다른 약물입니다. 예. 그 위산제만으로는 위식도 역류질환이 치료되지는 잘 않고요. 예. 일단 제1선택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 하에 먹을 수 있는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는 약물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80에서 90% 환자가 약물에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네. 이 약을 한번 복용하신다면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예. 만약에 4주 정도 복용했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한약이라든지 차선책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100% 다 반응이 보이는 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상담실 오늘은 위식도 역류질환에 대해서 동서융합병원 통합암센터 한방내과의 이진수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3272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저희 엄마가 얼마 전 아칼라지아 진단을 받으셨는데 자꾸 식도에 음식물이 걸리고 토하시고 합니다. 대체요법으로 혈관 확장제 처방을 받아 드시고 계신데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식도신경과 괄약근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아칼라지아라는 게 역류질환하고는 다른 거겠죠? 네, 이거는 그 역류질환은 비교적 흔한 질환이고요. 예. 아칼라지아라고 하는 거는 식도가 마비돼서 이게 확장되지 않는 질환으로 좀 더 예. 심각하고 예. 좀 더 드문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이분이 지금 비수술적인 방법을 물으셨고 또 이 식도신경이나 괄약근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물으셨는데 특별한 게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사실 양방에서는 예. 수술적 치료 외에는 상담 주신 것처럼 대체요법적인 약물 복용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저희가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하다 보면 양약과 한약의 치료율이 비슷한 경우가 있고요. 예. 한약 치료가 더 나은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아 이도 저도 안 되는데 이거라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아칼라지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세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봤던 환자 중에서 이 아칼라지아 진단을 받았는데 한약치료나 침치료로 좋아졌던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아 무조건 이럴 때는 한약치료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수술적인 치료 외에는 사실 방법이 이렇게 딱히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 한번 근처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을 그렇군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5550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식도염이라고 해서 알마개를 먹고 있는데 장기 복용해도 될까요? 속이 쓰릴 때만 먹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약품명인 모양이죠? 네, 그 알마게릴이라고 하는 게 예. 위산을 억제하는, 그러니까 그 프로톤 펌프 억제제와는 다르게 위산에 바로 작용하는 약이라서 예. 위식도 역류질환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사실 식도염이랑은 또 약간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예. 효과가 아주 좋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장기 복용했을 때 부작용을 우려하기보다는 빠른 시간에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진단에 맞는 처방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45551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제가 담배 핀 이후로 잔기침이 있는데요. 이사님이 역류성 식도염 같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도 역류성 식도염이 맞나요? 좀 애매할 수 있는 게 예. 담배 자체가 기침을 유발할 수 있고 또 담배 자체가 위식도 역류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으로만 들어서는 어떤 게 원인이라고 그렇죠?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아, 6314번입니다. 어머님께서 위식도 역류질환을 만성적으로 앓고 계십니다. 밥 먹기 전에 식초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고 했다면서 자꾸 식초를 드시는데 의사가 신과일은 먹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서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문자드립니다. 식초가 도움이 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밤에 꼭 약주도 하시는데 약주도 좋지 않겠죠? 이런 경우도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네. 식사하기 전에 식초를 먹는 게 소화에 도움이 됩니까? 이게 그 위식도 역류질환이라고 하는 게 예. pH가 낮은 즉 신위산이 역류하기 때문에 예. 왠지 식초를 먹으면 pH가 낮다는 위산과의 공통점 때문에 왠지 신음식을 먹으면 증상이 악화될 것 같지만 예. 사실 식초나 신음식이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거나 위식도 역류질환을 악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식초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사실은 확실치가 않아서요. 예. 식초가 도움이 되거나 해롭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밤에 약주 드시는 거는 안 좋겠죠? 예, 당연히 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술은 식도와 위를 잇는 과략근의 힘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증상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예. 금주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신과일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댔는데 신과일도 네. 별로 안 좋은 모양이죠? 신과일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식도 역류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명확히 없습니다. 예. 저는 이런 경우에는 환자에게 먹어보고 편하신 대로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먹었을 때 증상이 악화되는 것 같으면 드시지 않으셔야 되고요. 예. 먹어도 나는 더 소화가 잘 되는 것 같다. 위식도 역류질환의 증상이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는 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신과일이 나쁘다 그러면은 어떤 과일은 괜찮을까요? 신과일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애매하고요. 예. 예,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과일이 위식도 역류질환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환자분의 주관적인 증상에 따라서 이 부분은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도움이 되는 운동도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체중이 과다하다면 체중을 감소시키기 위한 어떤 운동도 다 도움이 당연히 되겠고요. 예. 또 식후에 바로 눕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10분에서 30분 정도 산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138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몇 달 전부터 식도가 따끔따끔거립니다. 신물이 자주 역류해서 아프고 가슴이 항상 답답합니다.
목구멍에 뭐가 있는 듯이 답답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아예 요 며칠은 소화가 안 되고 아랫배가 종종 쑤십니다. 배에 가스도 자주 찹니다. 이것도 위식도 역류질환일까요? 아직 검사를 받지는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건지 무슨 병인지 궁금합니다. 이분은 아직 병원도 안 가신 분이네요. 네. 식도가 따끔거리고 또 신물이 역류하고 증상은 이런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증상만으로 들어서는 위식도 역류 질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가 진단하시기보다는 예. 병원을 찾아서 필요한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이나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그 역류성 질환 때문인가요? 네, 환자에 따라서는 가슴 부위의 통증 외에도 목에 뭐가 걸려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이것도 위식도 역류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배 가스가 자주 찬다는 거는 뭐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관련이 있습니까? 네, 이것도 굉장히 관련이 많고요. 일단은 소화 장애 자체가 네. 배에 가스가 잘 찬다, 소화가 되지 않는다, 위식도 역류가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세트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 네. 또 배에 가스가 잘 찬다고 하면 복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위식도 역류 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위식도 역류 질환 뭐 쭉 상담도 받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 무슨 질병이든지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위식도 역류 질환을 사전에 거기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건강한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예. 이것이 그 서구화된 식사, 특히 고지방식이나 비만과의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군요. 바른 생활을 하시면 위식도 역류 질환 기름기 있는 음식은 피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비만도 피해야 되고. 네네. 예. 0507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나고 자주 체하고 트름이 나옵니다. 네. 요새는 가슴 통증까지 있어요. 이게 식도염인가요? 담석이 있어서 수술을 앞두고 있고 알레르기성 비염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는지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네, 담석이나 알레르기성 질환과 위식도 역류 질환의 상관관계는 명확치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자주 체하고 트름이 나온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네, 그런 것은 위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일 가능성이 높고요. 예. 이 목에 뭐가 걸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 위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일 수도 있고 예. 한방에서는 이걸 매핵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매핵기. 네, 그래서 오. 아주 옛날부터 이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증상이 있으시다면 증상이 매우 심각하다면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예. 아니면 근처 한의원에서 한번 침치료나 한약치료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이 질환은 어린이들은 안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요? 네. 오히려 성인 중에 좀 뚱뚱하신 분. 네. 그렇군요. 그 2939번으로 또 들어왔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주 구토를 합니다. 이게 계속되면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수 있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과략근이 약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습관적인 구토는. 네. 이런 경우에는 음식을 왈칵 다 토하느냐 아니면 습관적으로 트림을 하면서 음식이 올라오느냐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 본 환자 중에 이런 증상이 한약치료로 굉장히 많이 7, 80% 이상 개선된 환자가 있는데요. 예. 일단은 지금 당장 뭐 과략근을 조일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쓰린 증상보다는 구토 자체가 문제되기 때문에 예. 한의원에서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는 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음식 많이 먹고 나서 네. 그러니까 폭식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너무 답답하고 일부러 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안 좋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이 만약에 이제 습관성 구토로 굳어지게 되면 단순한 위식도 역류 질환뿐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소화 장애 그리고 그런 어떤 소화기 질환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꼭 피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만 5152번 약주를 많이 하는 아버님이 요즘 음식을 잘 못 잡수십니다. 말씀은 안 하시는데 식도염 같은데 병원에 가시는 걸 싫어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참 문제네요. 아버님이 병원 가시는 걸 싫어하시는데 참 해결 방도가 없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약주를 많이 드셔서 생기는 증상이 그 위식도 역류질환 외에도 너무 많은 질환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꼭 설득하셔서 좋은 의사분을 일단은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방법 밖에 그렇죠.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건강 상담실 오늘은 동서융합병원 통합암센터 한방내과 이진수 전문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 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의 맛보리 맥콜. 채소 과일을 많이 먹자는 당연한 건강상식. 하지만 80년 전엔 뉴트리라이트의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식물 영양소로 세상을 바꿔온 80년 뉴트리라이트 더블X에 담겨있습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맛보리 맥콜.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혜민, 기술감독 안홍진,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